안녕하세요, 여러분. 뭔가 오랜만에 영상 찍으러 가니까 좀 부끄러워. 좀 그렇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10만 구독자 기념으로 Q&A를 진행해보려고 유튜브 커뮤니티랑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나 운동, 식단, 뭐 폭식증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영상으로 풀어낼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관련 질문은 빼고 한번 질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1만 Q&A인가? 그때 Q&A 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PT 분야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대학을 가면은 그 전공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내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나 혼자라서라도 뭔가 해보자라는 싶은 마음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막 데일리 메이크업도 찍고 커버 메이크업도 찍고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DM도 보내주시고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팬이 된 첫 영상 이 팁 특이었는데 혹시 아직도 이 팁이신가요? 최근에 MBTI 검사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여전히 이 팁이더라고요. 뭔가 사회생활하거나 그러면서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ISTP-A 여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21살입니다, 여러분. 02년생? 21살. 5년 후의 유나의 모습. 5년 후면은 26살이죠. 근데 제가 경험해보기로는 20대 후반도? 30 초반도 되게 많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5년 후에 26살인 저도 굉장히 어릴 거고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울고 웃으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행복해져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5년 후에는 5년 차 헬스인으로서 엉덩이가 대빵만해졌으면 좋겠어요. 돈이 아깝지 않은 것은 내 사람들한테 돈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새로운 콘텐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그렇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때마다 찍는 거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보고 싶으신 콘텐츠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채널이랑 콜라보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운동 콘텐츠 하고 싶어요. 앞으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가요? 진짜 질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행복한 거. 이렇게 나 별 생각이 없어 살이지? 이때까지 했던 것들도 딱히 목표 같은 거 없이 계속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목을 매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해왔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지런해지고 싶은 게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우리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무슨 일 하냐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저는 헤어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샵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메이크업 쪽으로 가게 된 계기. 전공 자체가 헤어긴 헤어인데 그래도 유튜브에서는 메이크업을 주로 하는 편이니까 왜 유튜브에서 메이크업을 보여주게 됐냐. 재밌잖아. 뭔가 내가 싹싹 바뀌는 것도 재밌고 정보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재밌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 딱 하나만 말하자면 돼지고기. 365일 뭐가를 하면은 돼지고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완전 맛있겠다. 빵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래도 빵보다는 고기가 좋지 않을까요? 아 근데 김치 없으면 안 되는데. 윤나가 정해내리는 가장 성공한 삶이란?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 정서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이로 인해 나는 행복함을 느낀다. 내가 뭘 하든 어떤 걸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면은 그때가 가장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와 이유. 저는 영화를 딱히 잘 기억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되게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뭐가 있을까?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나 그거 진짜 저 영화를 원래 한번 봤던 거 막 한 번 두 번은 막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근데 트와일라이트는 그 시리즈가 한 5개가 있나? 그거를 몇 번 돌려봤어요. 진짜 너무 설레고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멋있고 나의 판타지를 이렇게 영화로 만나러 왔다. 그게 너무 좋았어. 자주 도시는 곳이나 여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다른 데 있을까요? 저는 집순이라서 딱히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데가 있을까요? 뭐 하고 살았지? 뭐 사는지 모르겠네.
지금도 집에 있어.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질문 다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고 이벤트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주신 아이디어 중에서 구독자분과 서로 메이크업 해주기, 그런 되게 재밌는 콘텐츠를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이벤트를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나랑 메이크업 하자면 해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진짜 해보고 싶긴 해. 근데 진짜 재밌겠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했고, 그에 대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도록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조금 많이 논다고 영상 편집도 미루고 이렇게 늦게 찾아와가지고 죄송한 마음도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